후배, 좋은 아침. 감히 선배를 몰래 찍다니. 그럼 후배는 어떤 몸? 세상의 변화를 지켜본다라. 후배는 역시 비범하다니까. 적대 세력이 망명의 섬에 봉인을 건드렸어. 망명의 섬은 고대 신의 유적이었어. 섬 안에는 흑제의 실력이 봉인되어 있지. 침입자는 분명 그것 때문에 온 걸 거야. 그래도 이 선배가 있으니 걱정 마. 어두운 별의 힘이 느껴져. 설마 성운교단이... 성운교단?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결과 피의 달을 숭배하는 이교도 집단이야. 금기인 성신의 힘을 빌려 영생을 누리려 하지. 그들은 신력으로 인체를 개조하려는 말 그대로 미추광이들이지. 선배, 어서 구름층 좀 보세요. 구름층 밑의 에너지 변화가 구름층 위의 날씨에까지 영향을 주다니. 여기 또 한 놈 죽으러 오는구나. 분수도 모르고 덤비는 놈 전부 죽여버려. 배고파. 먹이다. 도망칠 생각 마라. 후배, 내 잘못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서 가자. 섬은 지금 매우 위험하니 잘 따라오도록 해. 선배가 지켜주시니 두렵지 않아요. 아휴, 선배라고 널 계속 지켜줄 수도 없잖니. 이런 바보 후배 같으니. 다리 건넌다. 조심해.
성원교단의 사제야. 이 구우들은 아마 그들이 벌인 짓이겠지. 안 돼. 그들이 더 많은 괴물을 수환하기 전에 처치해야 해. 내가 구울들을 처리해줄 테니까 기회를 누려 뒤를 공격해! 저건 구조 신호인데. 먼저 캠프로 가. 난 신호를 확인할 테니까. 저건 선배가 말했던 붉은 달?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다. 너무 아파. 이건 대체 무슨 괴물이지? 다들 왜 날 피하는 거야? 죽여! 전부 죽여! 도망칠 생각 마라! 내가 도와줄게.